안녕, 난 타요야. 이 버튼을 눌러 구독해줘. 하하하하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룰룰루, 비가 내리니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출동할 일도 좀 줄어들려나? 어이쿠, 번개가 치잖아. 방심하면 안 되겠어. 아이쿠, 깜짝이야. 오늘 날씨가 왜 이러지? 무서워.
나무에 불이 났잖아. 어떡하지? 난 몰라.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기억이 안 나. 비가 그치니까 불이 더 타오르잖아. 자고지에도 번지고 있어. 아, 그래. 소화기로 끄면 되겠다. 소화기, 소화기가 어디 있더라? 아니, 무슨 일이야? 아! 자고지가 불타고 있잖아. 라니야,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소화기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어서 소방서에 신고하자. 아, 맞다.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지. 네, 소방서입니다. 네, 차고지에 불이 났다고요? 알겠습니다. 프랭크, 차고지에 불이 났대. 뭐? 이런 큰일이군. 어서 출동해야겠어. 다녀올게. 긴급 출동입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아이쿠, 큰일이구먼. 어서 지나가, 프랭크. 고마워, 친구들. 우린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라고. 이런, 큰일인데? 차가 너무 많잖아. 긴급 상황인가 본데? 친구들,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피를 터주자고! 모두들 감사합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자, 양동이로 불을 꺼보자! 얘들아, 괜찮니? 프랭크! 가니, 라니, 이곳은 위험하니 물러나 있어. 발사! 으라차차차! 으라차차차! 우와! 불이 모두 꺼졌어! 프랭크, 대단해요! 너희 다친 곳은 없니? 네! 괜찮아요. 차고가 조금 걸린 것 말고는 괜찮구나.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요, 프랭크! 조금만 늦었으면 전부 다 타버렸을 거야. 앞으로도 불이 나면 먼저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거라. 네, 알겠어요, 프랭크. 근데 너희 세차 좀 해야겠는걸? 응? 너 얼굴이 까매졌네. 너도 똑같거든. 오늘 소개할 자동차는 소방차예요. 멋쟁이 프랭크의 직업이죠. 소방차는 화재 현장에 빠르게 출동해 불을 꺼주는 일을 해요. 화재가 커지면 사람들이 다치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섭죠? 어쨌든 불은 빨리 끌수록 안전하니 빨리 소방서에 신고를 해주세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차들은 도로 옆으로 비켜줘야 한답니다. 부모님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경찰차 페트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어? 이상하다. 타이어가 왜 부족하지? 분명히 더 있었는데. 라니, 뭐 하고 있는 거야? 타이어가 없어졌어. 뭐라고? 어제 분명히 타이어가 12개나 있었는데 반이나 사라져버렸어. 요새 타이어 도둑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우리 경찰서에 신고해볼까? 네, 경찰서입니다. 네? 타이어 도둑이요? 금방 가겠습니다. 페트, 들었지? 뭐? 저번에 놓쳤던 타이어 도둑이 또 나타났다고? 어서 출동해야겠어. 얘들아, 무슨 일이니? 새 타이어들이 사라졌어요. 꼭 필요한 물품인데. 아무래도 차고지에 도둑이 든 것 같구나. 어서 도둑을 잡으러 가요. 진정해, 로기. 도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니. 일단 증거를 찾는 게 먼저란다. 어디 보자.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어라, 저건 뭐지? 이 지저분한 자국은 아무래도 타이어 자국 같은데. 이건 버스들의 타이어 자국이 아니에요. 수상한 걸. 일단 타이어 자국을 따라가 봐야겠고. 로기, 날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페트. 모두 조심해요.
여기서 자국이 사라졌군. 여긴 어디죠? 처음 보는 곳인데. 고철 더미가 쌓여있는 걸 보니 버려진 고물상 같구나. 에? 이게 뭐지? 타이어잖아. 게다가 새 것 같아요. 고물들 사이에 저런 게 있다니. 여긴 도둑이 사는 곳일 수도 있겠어. 로기, 여기서 잠복 수사를 하자. 네? 잠복 수사요? 여기서 이렇게 몰래 기다리면 되나요? 어, 범인이 나타나면 함께 체포하는 거다. 너무 지루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쉿, 로기, 저길 봐. 룰루랄라랄라라. 타이어를 훔치는 건 정말 재밌어. 어서 새 타이어들을 전시해볼까? 로기, 동시에 나가는 거다. 알겠어요, 패트. 이쁜 아가들, 이걸 팔면 난 부자가 될 거야. 꼼짝마, 경찰이다. 아유, 깜짝이야. 어딜 가려고? 남의 물건을 훔치다니 법의 심판을 받아라. 잘못했어요. 도둑질은 하면 안 돼. 감옥에서 반성하도록. 고마워요, 패트. 역시 패트가 최고예요. 다 너희들이 빠르게 신고해준 덕분이란다. 난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로기, 오늘 멋졌어. 저 아무래도 소질 있는 것 같아요. 악당들아, 거기 서라. 나는야 로기들이다. 오늘 소개할 자동차는 경찰차예요. 용감한 패트의 직업이죠. 경찰차는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경찰을 태우고 출동한답니다. 경찰은 어지러운 교통을 정리하고 마을을 순찰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친구가 위험에 빠지거나 나쁜 사람들이 괴롭히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언제나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배트 출동! 구급차 앨리스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어쩌지? 공이 나무에 딱 걸려버렸네. 네가 공을 너무 세게 차서 그래. 미안. 대신 내가 나무에 올라가 볼게. 뭐? 위험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타요. 이 두리님만 믿으라고. 두리, 조심해. 자, 받아타요. 조심해서 내려와, 둘이. 이 정도는 가뿐하지. 난 슈퍼맨이다. 야호! 야후! 안 돼! 괜찮아, 둘이야? 다리를 삐끗한 것 같아. 너무 아파. 둘이야, 조금만 참아. 어쩌지? 그래, 사람이 다쳤을 땐 누구든 신고해야지. 어? 무슨 일이지? 출동인가? 앨리스, 놀이터에서 환자가 발생했어. 뭐? 이런... 어서 출동하자. 그래. 얘들아! 어머! 다친 환자가 둘이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무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저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 아무래도 뼈에 금이 간 것 같아. 일단 부먹으로 응급처치를 했어. 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자. 조금만 참아, 둘이야. 여러분,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어이쿠, 많이 다친 모양이군. 응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줍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다 왔어. 그래도 차들이 양보해줘서 빨리 도착했네. 다행이야. 나무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다친 환자예요. 어서 엑스레이부터 찍어야겠군요. 선생님, 혹시 저 주사도 맞나요? 뭐? 지금 그게 중요하니? 마취 주사 준비해 주세요. 둘이는 괜찮을까요? 타요가 빠르게 신고해준 덕분에 괜찮을 거야.
앞으로도 다친 사람이 보이면 구조대에 연락해주렴. 물론이죠. 다유, 앨리스. 짜잔. 나 벌써 다 나은 것 같아. 둘이, 너 정말 괜찮아? 다리에 그거 뭐야? 멋있지? 이건 깁스라는 건데 다 나을 때까지 하고 있으래. 둘이 앞으로는 절대 나무에 올라가지 마. 알겠어, 타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어쨌든 내 깁스 멋지지? 에휴, 하여튼 목 말린다니까. 이번에 소개할 자동차는 구급차예요. 바로 앨리스의 직업이죠.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일을 해요. 차가 병원에 가는 동안 응급처치를 하기도 한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크게 울리는 건 길을 비켜달라는 신호예요. 환자가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른 자동차들이 길을 양보해줘야겠죠? 끝으로 다친 환자를 발견하면 바로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구조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시내버스 타요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아, 상쾌해. 역시 새 차가 최고야. 연료도 다 넣었고 이제 슬슬 가볼까? 어디 가는 거야? 응, 오전 운행 가려고. 그럼 이따가 봐. 잘 다녀와.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이야, 타요. 어?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래도 널 보니까 기운이 나는걸? 정말요? 감사합니다. 한 분씩 조심해서 타세요. 자리에 다 앉으셨나요? 출발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학교 갈 시간이야. 정류장에선 순서대로 줄을 서야지. 알겠어, 타요.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타. 출근 시간이라 승객이 많네. 아휴, 무거워. 도착했습니다. 고맙다, 타요. 고마워, 타요. 조심해서 가. 얘들아, 수업 잘 들어. 잘 가, 타요. 잘 가. 아휴, 힘들었다. 이제 좀 한가해졌는걸. 저기, 꼬마 버스요. 네, 어서 오세요. 미안한데 혹시 버스에 자전거를 실어도 될까? 자전거 바퀴가 고장이 나서 집까지 갈 수가 없네. 어?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 아, 알겠어. 다행히도 지금은 승객이 없긴 한데 어디까지 가세요? 어,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되긴 해. 아, 그럼 2번만 태워드릴게요. 고마워, 꼬마 버스야. 안녕히 가세요. 랄라, 랄랄라. 어? 에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 택시를 기다리는데 너무 안 오네. 할머니,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아이고, 난 또 택시 정류장인 줄 알았지. 할머니, 혹시 요 앞에 들숲마을에 살지 않으세요? 가는 길이니 태워다 드릴게요. 고맙기도 해라. 아이고, 다 왔네. 정류장에 내려드릴게요. 아이고, 근데 집까지는 여기서도 좀 걸리는데. 꼬마 버스야, 집 앞까지 태워다 주면 안 되겠니? 어? 전 정해진 길만 갈 수 있어요. 어머니! 아이고, 내 아들! 안 오시길래 걱정했어요.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 그래도 이 꼬마 버스가 데려와 줬단다. 꼬마 버스야, 정말 고마워. 뭘요, 감사합니다. 잘 가거라. 조심해서 가. 에구, 힘들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 차고지에 불이 다 꺼져 있잖아. 얘들아! 어? 짜잔! 와! 축하해, 타요! 시투, 이게 다 뭐예요? 혹시 내 생일인가? 아니, 타요. 최고의 버스상을 받게 된 걸 축하한다. 어? 아까 그 손님들? 축하한다. 축하해, 타요. 축하해.
사람들이 널 정말 좋아하나 봐. 부럽다. 자, 타요에게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타요, 혹시 그거 이마에 붙여보면 안 돼? 짠! 어때? 괜찮아? 웃겨. 이마에 붙이니까 더 멋진걸? 얘들아, 상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나 이거 평생 붙이고 다닐 거야. 오늘 소개할 자동차는 시내버스예요. 바로 저 꼬마 버스 타요의 직업이죠. 버스는 정류장에서 손님들을 태우고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대중교통수단이랍니다. 정해진 정류장만 다니기 때문에 택시처럼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는 없어요. 어떤 길로 가는지, 어떤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지 잘 알고 타야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타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면 안 돼요. 아 참, 운전기사분께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불도저 빌리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새 공사장으로 출근이라니 설레는걸. 그나저나 다들 언제 오는 거야? 빌리! 빌리! 너희들 늦었잖아. 아, 미안해 빌리. 준비할 게 좀 있었어. 이것 봐! 여기에 새 콘크리트를 가득 채워왔어. 난 건물 지을 때 쓸 튼튼한 자재들을 준비해왔어. 난 운동을 잔뜩 하고 왔지. 한번 볼래? 헛들! 헛들! 뭐야, 난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 어서 새 일터로 출발하자! 좋아! 좋아! 아휴, 여긴 완전 황무지잖아. 바닥 상태도 온통 엉망이야. 에? 저 낡은 집은 뭐람? 아, 버려진 집인가 봐. 저 바위 좀 봐. 이래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겠는걸? 어쩌지? 이봐, 다들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건 내 전문이니까 내가 다 깨끗이 청소해줄게. 그래, 빌리가 있었지? 우선 건물부터 철거해볼까? 파이팅, 빌리! 힘내! 으쨔! 자, 야자, 이건 조금 무거운 걸. 죽은 나무들도 다 뽑아야겠어. 그러자, 자, 이샤, 이샤, 으라차, 으샤, 빌리가 힘이 넘치네. 완전 천하장사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 자네들도 남아 있고. 땅도 울퉁불퉁한걸? 뭘, 이 정도쯤이야. 걱정 마, 다 내 전문 분야니까. 내가 이렇게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금방 지을 수 있다고. 자, 지저분한 흙도 이렇게 밀고 나면 어때? 깨끗해졌지? 이야! 대단해, 빌리. 우리가 잔해를 치웠으면 훨씬 오래 걸렸을 거야. 네 덕분에 건물도 튼튼하게 지을 수 있겠는걸? 맞아! 빌리가 없었다면 우린 공사를 시작 못했을 거야. 고마워, 빌리. 그렇게 칭찬해주니 기분 좋은걸? 좋아! 그럼 공사를 시작해볼까? 좋아!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불도저 빌리예요. 불도저는 공사장에서 땅을 밀어내거나 평평하게 고르는 중장비죠. 앞에 달린 커다란 블레이드로 흙이나 쓰레기를 치울 수 있어요. 나무를 쓰러뜨리고 뿌리를 뽑거나 눈을 치울 때도 불도저가 쓰인답니다. 불도저는 미는 힘이 정말 강해서 아주 무거운 바위도 옮길 수 있어요. 하는 일이 정말 많죠? 공사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중장비랍니다. 불도저 빌리! 정말 고마워요! 레미콘 크리스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크리스!
크리스! 크리스, 물 가져왔어요. 고마워, 타요. 이제 물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완성할 거야. 콘크리트에 물이 들어가요? 응? 아, 타요, 몰랐구나.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자갈, 모래, 물을 섞어서 만들어. 재료들을 모두 내 통에 넣고 빙글빙글 돌리면 콘크리트 반죽이 완성돼. 시간이 지나면 튼튼한 바닥과 벽이 된단다. 아, 그렇구나. 타요, 난 이제 공사장으로 가야 해. 저도 같이 가요. 구경할래요. 아, 그래. 자, 경사가 너무 급하네. 아이고, 힘들어.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경사는. 도로가 다 깨졌잖아. 그냥 두면 자동차들이 다치겠어. 아휴, 하마터면 바퀴가 빠질 뻔했네. 너무 위험해. 아이콩, 이게 뭐야? 에이, 지나가질 못하잖아. 어? 무슨 일이지? 크리스, 이것 좀 봐요. 아... 크리스, 도로를 좀 수리해줄래? 아, 문제 없지. 내 콘크리트로 구멍 난 부분들을 메워볼게. 우와, 크리스, 정말 대단해. 에, 뭘? 에? 콘크리트가 다 떨어졌잖아. 아휴, 아직 구멍이 남았는데 어쩌지? 내가 시멘트를 가져왔어요. 와, 타요! 하지만 시멘트만으론 콘크리트를 못 만드는데. 크리스! 맥스! 프랭크! 걱정 마! 내가 모래랑 자갈을 가지고 왔어. 내가 물을 넣어줄 테니 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 다들 고마워. 자, 어서 재료들을 넣어줘. 알겠어! 오늘 만날 친구는 레미콘이에요. 중장비 크리스의 직업이죠. 레미콘은 콘크리트 반죽을 만들고 운반할 수 있어요. 커다란 통 안에 시멘트와 자갈, 모래, 물을 넣고 돌리면 콘크리트 반죽 완성!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이 굳지 않기 위해 통을 쉬지 않고 돌려주어야 해요. 친구들, 가끔 도로에서 레미콘이 통을 빙글빙글 돌린다면 콘크리트를 싣고 공사장으로 가고 있는 거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